카드키를 얻었어요.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요. 이것도 꽃을 소확해 갑시다. 왜, 뭐, 어디에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프레이라는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최신작 공포 오픈월드 형식의 공포 게임인데 이게 뭐 아마 리부트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원래 프레이라는 게임이 있었나봐요. 게임 소리가 약간 크네요.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게임 소리 줄인 거였네. 세상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얘긴데 크라이엔진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잠깐 맛보기로 플레이했던 세이브 데이터는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10개 국어가 넘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이도는 노말로 갈게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자, 성별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가 방금 방금 뭐였죠? 눈이 순간적으로 빨개 보였는데? 이상하다. 아, 지지직거려가지고 그런 건가? 어, 이거 봐!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눈이 빨개! 근데 여성 캐릭터의 상태나 남성 캐릭터의 상태나 별반 좋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남성 캐릭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네요. 게임인데 조금만 더 이쁘고 멋지게 잘생기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었는지 나도 참. 물론 내 자신의 얼굴을 보기라는 하늘의 별따기겠죠. 1인칭 시점 게임이니까. 그래도 자신의 외모가 좋으면은 자신감이 흘러넘치고 게임도 더 보다 당당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여기 있는 외모를 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 좀 그런 환상적인 세계의 가상의 인물 완벽한 외모. 뭐 예를 들어 마영정 같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생겼어. 근데 좋잖아 우리는. Good morning, Morgan. Today is Monday, March 15th, 2032. 2032년도의 배경이군요. 와, 역시 크라이엔진. 그래픽만은 정말 최고지. 쩐다. 어우, 부드러워. 게임도 심지어. 프리 오더 보너스. 네, 저는 사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창고에서 이렇게 생긴 뭐 캐비넷이 있나봐요. 거기에서 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클릭을 통해서 백. 이분은 누구죠? 옷 입는 거 잊지 말고 이따가 보자고. 나 빨가 벗고 있니? 자, 첫 번째 날의 출근이네요. 오 키를 눌러서 목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Objectives 이렇게 써 있네요. Put on your Transstar uniform. 트랜스타의 유니폼을 입을 것. 굉장히 처음부터 머리가 아파오네요. 네. 영어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지만 역시나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뭐죠? 나이트 스탠드? 인벤토리인가 보죠? 오픈월드다 보니까 당연히 인벤토리가 존재하겠죠. I키를 누르니까 인벤토리가 뜨네요. 어우, 맘마메야. 에? Close that door?
오, 마마. 뭐야? 우클릭 누르니까 딱깍딱깍 소리 들리는데?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쉐이킹. 으? F키를 누르니까 습득하네요. 이키가 아니라 이키와 큐키로 이렇게 기웃기웃 하실 수 있어요. 던짐. 난내 소중한 옷도 던지는 상남자지. 뭔가 딱 봤을 때 빛나지 않는 거는 상호작 그냥 잡기만 하나 봐요. 뭐든지 다 상호작용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반짝거리는 거는 습득이 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지네요 자동으로. 어우 씨, 다리가 아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챙긴다. 이건 뭐지? 어우. 아, 일단 도구들을 챙기고. 이 뭐죠 이거? 버려도 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소중해 보이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놓자 그냥. 이건 뭐지? 배이자. 와, 모니터가 6대야. 7대야. 미쳤다. 나도 이런 곳에 이런 환경에서 방송하고 싶다. 뭐죠 이게? 아, 비밀번호를 자동적으로 입력했어요. 내 컴퓨터니까 당연하겠죠. 이메일을 읽고 싶지 않아요. T를 이용해서 워크스테이션. Many transistor employees have private workstations. Locked stations require a password.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적인 정보를 훔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비밀번호 없는 경로는 다양하겠죠. 네, 뭐, 뭐냐, 데이어스 EX 같은 컴퓨터 해킹 형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이건 뭐죠? 네, 문서들이 있고. 하, 2030년도의 게임은 패드가 이렇게 생겼군요. 최신입니다. 뭐죠? 아, 마우스 휠을 누르니까 이렇게 되네. 자, 일단 집 주변은 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바로 옷 입고 출근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목표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가지고 밥솥도 들수 있어요. 던져요. 밥 따위 먹지 않는 훌륭한 남자지. 뭔 소리죠? 훌륭한 기준이 뭐죠? 와, 냉장고에서 먹을 거 가져갈 수 있어. 대박이야. Search. 오, 예. G키를 눌러서 인벤토리 자체를 여실 수도 있고, F키를 통해서 아이템을 빠르게 습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컵도 던져. 깨지네? 오. 나 방금 먹은 거야? 아이템을 먹었어? 먹었네. 뭐죠, 이건? Congrats, 모건. 일단, 제 이름은 모건입니다. 자, 옷 입고 가자. 짜밤! 무기를 챙겼냐고요? 웬 무기? 아니야, 나 지금 무기 없어. 옷만 입고 나가면 돼. Get in the helicopter on the roof. 천장에 헬리콥터가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가자. 쉬프트 누르면 달리실 수 있고 스태미나 게이지가 있네요. 리얼리티. 야, 근데 위쪽에 뭐 무슨 기름때 같은 게 이렇게 잔뜩 떠 있냐? 징그럽게. 그래픽 정말 좋아요. 간만에 정말 이렇게 조작감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훌륭한 게임 건드려 보는 것 같습니다. 가져갈게요. 고마워요. 잘 찍게. 자, 엘리베이터 타고 C를 눌러서 쪼그릴 수도 있네. Roof.
여기가 마이 플로어인 것 같고 저의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천장으로 가 옥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뭐하냐고? 당연히 눈뽕을 시전해야지. 야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아. 엘리베이터 두 개네? 어, 잠겨있어요. 이리와 랜턴 여기구만. 오 2030년도에는 이런 헬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근현 근미래적 배경이네요. 아주 막 최첨단까지는 아니지만 외형이 다들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다 할까? 어휴 너무 멀리 던져버렸다. 잘 있어 랜턴! 사랑해! 가자. 오, 나 무슨 VIP 직원인가? 무슨 내 헬기로 나를 마중 나와? 와, 밖에 배경 봐봐요. 얘 확대 이런 건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아. 와, 개쩐당. 부금도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게임 진짜 얼마만이냐. 다잉라이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고퀄리티의 게임은? 오 살짝 렉 걸린다. 이런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갑자기 공포가 된다니 말도 안 돼.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장르가 공포라는 게 공포라기보다는 솔직히 좀 액션에 가깝기는 해요. 어 괴물들이 나오고 살짝 이제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것 때문에 공포 태그를 넣은 것 같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것 자체부터가 공포가 아니에요. 왠지 저거 다 시뮬레이션인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일까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슬프다. 이제 저 도시를 깽판 치고 다니는 건가요? 그렇죠. 오픈 월드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오픈 월드라고 하지만 진짜 아무런 제약 없이 온 맵을 다 싸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오픈 월드인지 아니면은 일정 지역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디스아너드 같은 형식의 오픈 월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플레이 해봐야죠. 헬로. 오, 말 걸 수 있네. 너 말하니? I'm a Sybil 495 science class operator. Oh, mamma mia. Transtar has over a dozen state-of-the-art facilities across the globe. More. Shut the fuck up. You have a 9 a.m. appointment in the testing facility. 9시에 뭐 약속이 잡혔다. 어쩌고 저쩌고. 네, 확인 절차를 거쳐 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와, 이 100층이네요. 건물 왜 이렇게 쓸데없이 높죠? 오픈 월드라기보단 오픈 필드예요? 어. 그럼 디스아너드 형식이 맞겠네? 엄마 깜짝이야. First day on the job. 어, 그래. 지금 도전과제 완료해. 못생겼어. Hey. You look terrible in a Transtar uniform. 못생겼어. Still red? I know the test. 눈 아직 빨갛냐고 물어보는데요. 눈이 빨간 게 왜? 뭐가 문제야? Once you start the test, just do whatever comes natural. 난 그리고 얘가 살이 쪄 있길래 굉장히 높은 직책인 줄 알았는데 유니폼 내 거랑 똑같은 건데요. 아, 원래 유니폼이 다 비슷비슷한가 봐. 얜 파란색이네요. Mr. Yu, they're ready for your brother in room A. Right. 룸 A에 당신의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보자고. 라네.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뭐 해야 되죠?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죠? 뭐 하는 곳? 아저씨. Good morning, Morgan. I'm Dr. Bellamy. Looks like we have some tests to run through today. 여러분 목소리 좀 작은가요? 살짝만 소리 키울게요. 아니 이게 부금은 큰데 목소리가 작거든? 옵션에서
좀 수정을 못하네.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잠깐만, 잠깐만. 그냥 소리 자체를 좀 키울게. 됐어. Trust me, you're going to do fantastic. All good? Great. Let's begin. For this first test, I'd like you to remove the boxes from the red circle as quickly as you can. 최대한 빠르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상자를 치우는 테스트를 하겠대요. 아, 시작을 하려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래요.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고 싶지 않은데. 한숨 쉬네? 저 자식이? 아, 파란색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치우는 거야. 이제 룸 B로 가세요. 룰룰룰. 왔어. Okay, Morgan. Listen carefully. I'd like you to do your best to hide in this room. 이 방에서는 최대한 숨어 보래요. No, I'm kidding. You only have 9 seconds. 9초를 줄 거래. 숨으라는 거는 아마 여기로 이렇게 숨으라는 거겠죠? Is he? He's hiding behind the chair. 의자 뒤로 숨었어요. 큐. 플레임업! 플레임업다! 큐! 뭐 임마 달려! 샷! any synaptic register? at all? no? 이거 아니야? that's fine. Sorry, let's keep things moving, Morgan. Head into room C. Room C로 가지. You're doing marvelous. 뭐지? 내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쟤네들 반응이 탐탁치가 않죠? 기분 나빠. C를 눌러서 넘어 아니, 스페이스를 눌러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For this test, please press the blue button across the room as quickly as you can. 최대한 빨리 방을 가로질러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달래요. 그냥 하시면 된대요.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걸 누르면 저쪽에 파란색 버튼이 생기겠죠. 겁나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I'm sorry. Can someone please explain to me what's happening?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스피커가 여전히 켜져 있어요. 뭐 장비에 뭔가 문제가 있었대요. 마지막 방 하나가 남았대요. 지금 뭔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지금 잘 했거든요. 잘 했는데 뭔가 되게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장비가 뭔가 말썽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커피 좀 갖다 주겠어? 고마워요. Okay, Morgan. Have a seat at the table for me, please. 자, 테이블에 앉아 달래요. 앉았어요. Wonderful job. Take a look at the screen in front of you. 스크린을 보세요. I'll show you a series of questions. Pick the answer that makes the most sense to you.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올 건데 한번 해보자고 하네요. F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가능. 와, 이런 설문조사 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뭐야? 뒤가 안 돌아가죠. 당신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과 여행을 갈지 익숙한 장소로 갈 건데 새로운 사람과 갈지 사랑하는 사람과 갈지 결정을 하라고 하네요. 당연히 익숙한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Good. Looks like you've got the hang of it. Keep going. 계속하래요.
죽음에 직면하는 행동에 맞닥뜨렸을 때 당신의 감정은 두렵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난다. 이것이 아무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침착하다. 이것은 그것 따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섭죠. That's heavy stuff. 아,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곳으로 갈지 새로운 곳으로 갈지 물어본 거였어요? 망했네. 나 해석 개똥같이 했어. 기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 그러면 당신은 그거를 기차 선로를 바꿀 것입니까? 안 바꿀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 명이 있는 기차 쪽으로, 선로 쪽으로 기차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야겠죠? 스위치 트랙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무슨 질문인지 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에서는 100% 그 한 명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지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100% 나올 거거든요? 일단 나는 둘, 양쪽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스위치 트랙으로 가볼게요. Good. Next.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해, 질문이? 기차가 그 다섯 명이 묶여있는 선로로 달려오고 있는데 뚱뚱한, 굉장히 극도로 뚱뚱한 남자가 선로 옆에 서있대요. 근데 걔를 밀면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대. 그러면 사람을 밀겠습니까? 라는데요? 자, 그러면은 뚱뚱한 사람을 민다 와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안 밀 거예요. 왜냐면 밀면 살인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선로에 묶여 있을 테고 난 아무 짓도 안 해도 아무런 죄가 아니거든. 물론 뭐 방관죄 이런 건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인보다야 죄가 가벼우니까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짓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도 포함이 돼요. Almost done. 거의 다 했네. Runaway train is bearing down on five people tied to the track. You could stop the train by jumping onto the track, but You die. 이번에는 저 자신을 희생해서 다섯 명이 묶여있는 선로에 있는 기차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아 여기 푸시 더 팬맨이 또 있네요. 아 뚱뚱한 사람을 밀친다.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내가 트랙으로 뛰어든다. 가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실 수 있어요. 이런 개인주의 막 이기주의 너만 살면 행복하지 개놈아. 니들이 해봐. 저 아무 짓도 안 할 겁니다. Interesting. Well done. Well done. 전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For this next part, I'm going to display an image. I want you to take a good look at it. 어? 방금 뭐예요? I'm going to ask you what, 야! 야 잠깐만 잠깐만 그거 어! 뭐! 헐! 어? 뭐 잠깐만요 나 가스 뭔데 야! 오마이갓 아 난 저 박사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바로 죽었어 반전 봐 난 제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줄 알았거든? 와, 시작하자마자 죽네? 와,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반전이었어. 세상에. 아니, 딱 봐도 뭔가 나쁜 오로라를 막 내뿜지 않았습니까? 뭔가 속셈 있는 것 같고. 어? 뭐야? 무언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된 거죠? 저 지금 기억을 잃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건가요? 인벤토리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템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물건을 던져서 뭐야? 왜? 그건 왜? 나 아직 문 안 열었다. 물건을 던져서 깨보라고? 아이고. 정말 희말이 없다. 안 열려요? 현관문 안 열리고. 가볼게요. 모건 방으로 가셔서 옷장에서 무기 얻을 수 있다고요? 뭐야? 안 열리네? 여기가 내가 모건 아니에요? 아우 우리 태화씨 3개월 구독 고마워요. 내가 모건이잖아. 몰라 일단 조언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데 루트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었어. 그리고 무기를 얻었. 어우. F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데리고 갈 수 있네. 자, 무기를 얻었습니다. 휘두를 수 있어요. 고작감 정말 좋네요. 야, 그리고 맵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거 내 방이 아닌 건가? 하? 당신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를 탈출하세요. 아!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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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뭐지? 아, 시뮬레이션이었어, 이게? 와, 여러분, 여기 가상세계였어요. 우와. 와, 이런 충격적인 스토리가. 우와. 와, 아까 어떤 분이 예측으로 설마설마 했는데. 진짜로? 아, 진짜 모르고 그냥 예상한 거죠? 슬퍼한 게 아니라. 오, 여러분 웬만한 거 다 깨부술 수 있어요. 대박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상호작용 너무 좋아요. 오픈필드라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난감하네요.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굉장히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금고가 있는 것 같고. 자, 이 노트를 읽음으로 인해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비밀번호가 써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안 써있나? 안 써있는 것 같아. 여기 써있나요? 안 써있어요. 비밀번호는 나중에 뭐, 네, 나중에 한글 패치가 됐을 때 그런 때 열어보도록 하고, 일단 진행 좀 빨리빨리 해봅시다. 렌치 예스. 마우스 왼쪽 좌클릭을 이용해서 휘두르실 수 있습니다. 중요! 좌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지 어택 가능. 최고의 데미지를 뿜어낼 수 있죠. 아! 즈벤자! 핫! 굉장히 빈약해 보이네. 뭐 때려보면은 나중에 타격감이 달라지지 않을까. 버튼을 누르면 어우 그랬군요. 와, 근데 이거 밖에 이거 볼수록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충격 먹었어, 지금. 뭐지, 여기? 뒤에 길이 있네? 좀만 있다가.
엘리베이터 있고요. 아 근데 여기 엘리 잠깐만 이거 위층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고장 났군요. 역시나 이 천장으로 가면 말이 안 되지. EXIT. 와 여러분 헬기도 오고 가상이었어요. 와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로 나온 거였어. 옆방. 와 그리고 다 가상 공간이었어. 다 이상해, 다 이상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님무 설명 어서 와요.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오픈필드라서 진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이 루트 안 정해져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메디킷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를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재부팅. 뭐지? 지금 그렇다면 그 괴물이 여길 싸돌아다닌다는 거니까 엄청 위험한 상태네요. 그렇겠죠. 지금 괴물들 때문에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쵸? 아까 직원도 죽어 있었고. Rooftop entrance. 리셋. 모르겠다. 이건 뭐죠? 오! 야 미쳤다. 오! 야 대박이야 대박. 와 나 상호작용 이렇게 되는 게임 처음 봤어 진짜. 역대급인데? 어! 사라졌어. 여기가 테스팅룸이고요. 제가 근무했던. 잠깐만 여기 유리가 깨지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오 야 사람처럼 선다. 야 징그러워. 그리고 얘네 순간이동하나봐. 미믹이라고 하네요. 미믹. 보통 상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미믹. 아! 죽어! 죽어 이 자식아! 죽었어? 으악. 어, 그러게요. 그 하프라이프의 헤드크랩 닮았네, 지금 보니까. 이게 뭐지? 음성 기록인가요? 루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계속 가볼게요. 여기는 내 방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설마 이런 곳도 막 다닐 수 있고 그러나? 하, 또 이렇게 어? 루트가 또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막 이런데 돌아다니고 저런데 돌아다니고 막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난리 나요. 이래서 내가 오픈월드 오픈필드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은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난 이런데 다 둘러봐야지 직성이 풀리거든. 다른 거 무시하고 그냥 가잖아요. 다 놓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뭐죠? 일단 여기부터 먼저 가볼게요. 대강의 스토리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요? 저희도 몰라요. 방금 시작했거든요. 왕. 아! 아이씨! 뭐야, 막 피해? 내 공격을 피해? 미쳤어? 아, 이게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F가, 상호작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들 수가 없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어? 잠깐만요. 시체를 뒤질 수가 있잖아. 뭐예요, 이게? 네크롭시가 필요하다네요. 뭔가 위험 물질인 것 같은데 이걸 집으려면 다른 아이템이 필요한가. 뭐아 놓으세요. 사과를 들고 있네. 어 집으니까 이렇게 변해.
뭔가요 이건? 리셋 시뮬레이터.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여기 안에가 이제 배경으로 보이는 거야? 오 우와! 우와! 아 우와! 아 나 너무 놀라워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야 게임이지만 너무 현실성 있게 잘 만들었다. 아 너무 좋은데 이 게임? 어? 와 퀄리티 미쳤네. 야 이거 한글 패치 나오면 진짜 꼭 내가 정독한다. 모든 요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거예요. 너무 좋아요. 보통은 그냥 게임이니까 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는 와 야 잠시만요. 정력을 빨아먹나요? 완전 한 번 닿으면 그냥 미라가 돼버리. 어? 잠깐만요. 야 사람을 흡수하면은 얘네들이 분열하는구나. 오 쉣. 아까 한 마리 어디감? 와 그리고 검은색 액체. 어? 템주네? 게이드. 보통 게임이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대충 세계관 대충 끄적끄적 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쑤셔 넣어주고 니들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하는데 이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아주 일리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세계관 뚜렷하고 뭐든지 하나 둘 앞뒤가 맞는 거 Play your way. 네, 그렇죠. 오픈필드 형식이 맞는 것 같아요. 오픈월드가 아니라 오픈필드네. 그 디스아너드 같은 형식.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정당당하게 갈 것인지 환풍구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동을 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렸습니다. 나 물 좀 마실게요. 보통 이런 좋은 장소를 가려면은 일단 키카드를 찾거나 대체할 만한 장소, 길을 찾으래요.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갈 수 있는 루트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뭐지? 파밍이 된다고 이게? 어? 꽃 파밍했네? 아, 선인장 꽃을 파밍했어요? 선인장 꽃 먹어서 뭐하게? 기분이 좋아. 에? 어 뭐야 이거 들 수 있잖아. 왜? 에? 살아왔어. 에? 어 카드키를 얻었어요.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요. 이것도 꽃을 수확해갑시다. 왜, 뭐, 어디에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아이씨, 놀래라. 아이,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휘둘렀잖아. 야, 잠깐만요. 나 스태미나가 없어요. 아, 찰지구나. 아이씨, 야, 미쳤어? 미쳤냐고. 감히. 잠깐만요, 아까 죽였던 괴물시체 어딨어요? 괴물시체 여기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템 주니까 파밍한다. 인벤토리가 제약이 있네요. 아이템 크기에 따라서도 먹는 인벤토리 양도 다르고 이렇게 늘릴 수 있네. 우클릭 누르면 막나? 아니 막는 키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생존을 하라는 거야? 어? Z키 누르니까 이게 확대가 되네요? 어, V키가 플래시라이트. 이런 좋은 게 있었다니. 심해 소녀 시발로 감사드립니다. 레알 막는 키 없어? 그리고 스태미나 왜 이렇게 적어? 드링킹. 뭐지? 나 이거 마시면 피 찰 줄 알았어. 밝은 거 굉장히 좋네. 뭐지 이거?
뭐? 저 벽 뒤에 뭐가 있나 본데요? 컵이 없어서 못 마신다고? 아니야, 그냥 단순한 상호작용인 것 같아. 의태가 능력이라고? 아, 아까 상자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상자로 둔갑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사물로 둔갑하고 있었던 거야? 자, 카드 먹었으니까 능력 발동. 환풍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저거 뭐예요? 물음표야, 이름이? 벌써 보스예요? 어, 깨불 쓸 수 있네? 어디가? 꺼져. 뭐지 이거? 리페어 레벨 1이 있으면 이거 수리할 수 있대요. 튜토리얼. G키를 눌러서 수리할 수 있는데, 그 수리 키트를 얻어야지 이게 레벨을 업할 수 있다네요.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엘리베이터인가? 어? 일단 수리키... 뭐야, 너 어디가? 지금 변신한 거지? 어떤 무언가의 사물로 변신한... 와, 사과! 얻을 수 있는 사과로... 아이템으로도 변신할 수 있네요?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 근데 왜 자꾸 도망가요, 쟤? 나랑 안 싸우고? 날 이길 자신이 없는 건가? 싸대기 야, 나 피가 진짜 얼마 없어. 와, 미미기 닮는다라는 뜻이라고요? 아, 보통 상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여행자들이 상자를 뒤질 때 공격하는 애들을 미미기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둔갑하기 때문에 미미기라고 하나 보죠? 이게 뭐죠? 글루 캐논. 뭐 풀이야? 글루 캐논. 좌클릭을 통해서 글루 캐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을 꾹 누름으로 해서 스트림 증기 같은 게, 아니 그건 스팀이고, 계속해서 연사적으로 발사할 수 있대요. 뭐지?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한번 써보자. 아,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석고총 같은 건가 봐요. 상대를 굳게 만드는. 잠깐만, 애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쟤네들 굳이 다 상대할 필요 없지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 비밀번호가 또 있네. 아, 이게 글을 못 읽으니까. 어, 잠깐만요, 여기 저거 수리키트 아니에요? 아닌가? 일단 아무나 한번 싸워보자. 야, 얘들아, 저기 있다. 저기 한번 싸. 뭐라고요? 제발. 어, 제 손 드는 거 봐. 여기 땅. 이러면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굳어 있는 건가? 때려볼까? 오, 대박 사건? 야, 봤어? 개쩔어! 오, 노! 뿅! 뿅! 아, 이게 포물선을. 아, 도망갔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네. 약간 정크랩 같이. 야, 무기도 정크랩 닮았어. 안녕? 굉장히 오래 굳어있네요. 아니, 이게 한 번 굳으면은 풀리지를 않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대 때리면 죽어요. 데미지도 더 많이 들어가, 굳으면. 탄창수 있어요. 지금 81발 있네요, 재장전. 아, 예스.
헬로. 아, 이 게임 너무 재밌다. 미쳤다. 어, 뭐죠? L키를 눌러서 listen. Thank God. No one else is. Where are you? Hiding. I'm in the conference room. I can't. Jesus. 어, 꽃이다. 꽃을 왜 파밍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what's happening, but Robert, you have to get out of there. Come to the elevators. Someone said we're evacuating. Robert? 그냥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 긴급한 대화 내용일 뿐이에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내가 여기를 올라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또 뿌리면 또 안 생기네, 위에. 알았다. 정말 한글이 아쉽네요. 아우, 진짜 한글만 됐었어도 내가 이거 진짜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계속한다. 이렇게 재밌는걸. 가방도 뒤질 거 없고 쉬프트 눌러서 빠르게 달리실 수 있어요. 스태미나 거의 안 먹네요. 페이버리트 휠. 아, 그러니까 주로 쓰는 아이템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선택하고 좌클릭을 눌러서 무기를 장착하실 수 있음. 알겠어. 한글 6월달에 나온다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주셨다고요? 아,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한글 패치 나온다고 했다가 문제 생겨서 그만두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What the fuck! 오. 아, 우리 필드 수왕씨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서와요. 아니, 이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야, 나 피가 없어! 잠깐만, 나 아까 메디킥 먹었잖아. 여깄네. 잠깐만, 이거 수리도구 아니에요? 응? 이거, 이건 어떻게 등록해, 이거. 페이버릿 굿. 쥐. 오, 피가 찼어. 근데 거의 안 찼어. 미친? 자, 두 개 썼고. 피가, 이게 사과가 5차네요, 피가. 이건 몇 차지? 피가 1차네요? 그리고 두려움이 회복된대요. 네? 잠깐만요, 네? 이거 두려움 게이지가 있어요? 야, 그리고 아까 내가 뭔가 수리키트 언제 먹었지? 수리할 수 있나요? 아, 이게 수리키트는 있는데 기술이 없으면은 수리가 안 되나봐. 다이렉트 게임즈? 그럼 다이렉트에서 게임을 구매해야 되잖아? 야, 다이렉트 게임즈가 한글 패치 그거 무조건 독점하던데? 이블 위딘도 그렇고? 스팀에서 구매하면은 이거 한글 패치 못 얻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끊겨. Are you sure? No. 뭐지 이거? Neuromodes and Abilities. N키를 눌러서 당신의 트랜스크라이브와 내비게이트. 그러니까 능력을 개방할 수 있나봐요? 이게 스킬 포인트인가 보죠? 오, 마마메야. 과학자 상태 특성과 엔지니어 상태 특성, 그리고 보안, 이게 전투 쪽인가 보죠? 뭐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 네. 아하! 깜짝이야! 아, 놀라라! 아, 왜 그러세요! 아, 목표 갱신 진짜 개짜증나요. 정말 놀랬어요. 안녕? 뿅! 뿅!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와보시지. 어? 움직이네? 완전히 굳을 때는 색깔이 좀 더 하얀색이 되는군요. 죽어, 임마.
이거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 움직여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지. 아! 아, 진짜! 아, 좀! 그러지 말라고! 어? 뭐야. 어이씨,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아이, 놀래라. 뭐야? 아, 에? 그린티. 뭐지? 싸다고.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거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굉장히 후회심만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게임을 제대로 본연 그대로 그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글도 아니고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아, 이 게임을 이렇게 훌륭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니 너무 슬프다 하면서 플레이가 망설여질 것 같은데 한글 패치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는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환불을 하겠습니다. 환불을 하고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제가 새롭게 구매를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맛보기 플레이를 하고 네,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재밌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게임이에요. 한글 패치가 되면은 저 꼭! 정말 모든 요소를 다 살펴보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네요. 와, 간만에 나온 대작 게임이다. 정말 제대로 즐겨주고 싶어. 이거를. 플레이였습니다. 녹화 정렬.